창원의 한 실내 동물원이 폐업을 하면서 그간 전시되던 동물들이 건물 내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 멸종 위기종도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환경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동물 1,300여 마리를 전시하며 문을 연 실내 동물원. 체험형 시설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우리 안은 텅 비어 있고 구석진 공간, 쓰레기 더미 사이에 동물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부는 검은 비닐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토끼와 고슴도치, 거북이 등 여러 종류가 발견됐습니다. 많이 사가니까 이렇게 좀 보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애들이. 네, 그런데 이제 냉장고를 들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싹 빗대어놓고 그냥 놔두고 나갔다는 거죠. 죽은 동물 중에는 미얀마 비단구렁이와 너구리과인 코아티, 도마뱀 알젠텐 티구, 별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15마리도 있었지만 환경부에 했어야 할 폐사 신고마저 누락됐습니다. 지난 6월 인천에서도 폐업한 실내 동물원에서 도마뱀과 다람쥐 등 동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모두 동물원 관련 법과 폐업 절차 규정 등의 미비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물원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많은 동물들이 불법으로 다른 곳으로 팔려나간다든지 아니면 방치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굶어서 죽는 경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물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